리수초는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산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옥수수와 대콩 재배를 주로 하며 주민들은 이 금빛 땅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고유한 문화와 소박한 고향 정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수촌의 기후는 중온대 대륙성 몬순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여름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가을은 시원하고 비가 적으며 긴 겨울철은 추워서 서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주민들의 농업 생산에 다소 도전 과제가 됩니다. 농민들의 수입은 주로 농업, 축산업, 가을의 솔밤물 채집 및 약용 식물 수확에서 발생합니다. 농한기에는 주민들이 대산으로 나가서 외지에서 일하며 가게 수입을 늘립니다. 수원지 1급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리수촌은 환경보호 규제가 엄격하여 산업 프로젝트가 제한되고 집단경제가 약해 마을 발전이 더디며 공익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평화롭고 광활한 산간지역에서 72세의 쉬흥전, 서봉진, 은 여전히 오랜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그녀는 산속으로 들어가 산에 가득한 버섯을 줍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녀는 자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번 산에 오르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이어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버섯을 채집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고 땅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都有什么蘑菇呀这边榛蘑冻蘑有时候还有小黄蘑还有烫子蘑还有盐团子什么的青蘑很多很多种 과거의 날들을 회상할 때 쉬흥전의 눈빛에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엿보입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산속에 버섯이 가득하여 풍성한 수확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매번 산에 올라가면 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었고 자연의 선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다는 것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자주 산에 오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那你们那个一般上山的话除了这个蘑菇还有什么呀还能捡什么呀他们打松子儿您家呢一般还能捡到什么呀木灵芝嗯有时候还能挖着山参哦您家那些常上山的哈哎呀 还能挖着山参，什么都有，很多品种。像我们这不能走道的老太太，就边儿的假的捡点蘑菇。你像人家那些能走的，就使劲走上山。那一般来的时候能捡多少啊？大山，哎呀，多的时候拿个大背筐，这么大个背筐，捡满完一背筐。 我再捡一拿个编织袋儿，再捡编织袋儿放顶上，就背着走了。那些是都是自己要吃吗？卖了，有那以前捡都卖了，谁能吃那么多啊？哦，有那么多吗？三四十块钱一斤啊。哦，干了的。那就那几个月就是来一直捡呗。
那以前就是今年不收蘑菇，以前那个收蘑菇年头哈，哎呀都起早贪黑的上山捡蘑菇，早晨去了，中午就回家了，一背筐一袋子，背着就回家了，完了下午再去，下午有时候也一背筐一袋子，有时候捡一背筐。 哎呀，我的腿不好，就是上山累。那最近几年是就捡点就家里吃的呗。对对对，这几年就捡点家里吃，我都不能上山了，我的腿不行啊。쉬웅전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자세히 소개하며 무성한 숲속에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别捡了，不能吃的。不能吃的是有毒的。有毒的，有的蘑菇很能吃的蘑菇很相似，但是你得辨认清楚了，要不吃了就中毒了。怎么辨认的那样的？这个，你像这个真蘑吧，它这嘎有个库，就像这样能看出来。 那个不是这个蘑菇的吧？它就没有。你看，像这个哈，现在它都有那么一个印儿。哪边？这个。这样的就能吃呗。相似真蘑的，不是真蘑的，它没有这个。没有这个印儿，没有这个，就像个库似的。那咱这个蘑菇是。 那个做什么好吃呢？怎样吃呢？你们听电视台那个《唱二人转》的，就小鸡儿炖蘑菇，<笑>小鸡儿炖蘑菇，粉条都可以。那您家是一般吃什么呢？也吃，有时候也搞肉炒着也好吃。 우리는 쉬웅전과 함께 식사 한 끼 분량의 버섯을 채집한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몇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였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는 전혀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마당으로 들어가 허리를 굽혀 신선한 배추를 손수 잘라냈습니다. 배추는 푸르고 우뚝 서 있으며 그녀가 직접 심은 것으로 1년간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老百姓不都说吗？头伏萝卜二伏菜。你家白菜挺好啊。中伏二伏种的白菜。 그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신선한 배추와 산에서 채집한 버섯으로 소박한 집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능숙한 솜씨를 보며 우리는 그녀가 이 땅에 대한 의존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비롯된 평화와 만족을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采回来，那个蘑菇挺多的，把它晒干了，留着好卖，完了或者是冬天吃，现在就是吃一点尝尝，早晨吃，晚上就得泡上。 中午吃早晨泡，高温水泡，完了开的快。合适的嘛，是。搞点葱花，然后再搞点辣椒，搞点白菜丝。
好，留个饭哈，一起炒。一盘简单的蘑菇炒白菜，我来了，尝尝。그녀는 산둥에서 태어나 10세의 부모님과 함께 동북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북의 기후는 혹독하고 조건이 힘들었지만 그녀와 가족은 함께 이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이 땅과 깊이 연결되었으며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하는 삶을 반복해왔습니다. 那时候在那个村不那边全是地啊全是地草垫子现在也水泥道那个时候下午晚上都不敢出门啊那地里撒尿都叫唤都害怕你们要来了更不敢去我们都不敢出门晚上都不敢出门 젊은 시절, 버섯 채집 외에도 쉬흥전은 솔방울 수확에도 참여했습니다. 가을의 살림은 버섯 시즌일 뿐만 아니라 솔방울도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소박하고 충실한 삶을 살며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我家也包山了，在那个安图县那边上山打松子背松子可累了。你有时候呢，走那个沼泽的地方都陷下去出不来。把松子撂下才出来。那都自己背的，然后啊，一麻袋，从山上背到山下。是捡的呗。嗯。 버섯 채집, 솔방울 수확, 농작물 재배를 통해 쉬흥전의 삶은 땅과의 밀접한 접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며 자연과 생활의 공명입니다. 리수촌에서 가을은 농작물 수확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산에 올라 솔방울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솔방울 수확은 마을 가정에 추가 수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힘든 노동입니다. 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57세의 리우푸길, 류복길은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솔방울 수확자 중 한 명으로 거의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你在手套里还净油，这个塔子还不好，这个塔子。你是什么时候开始？9月28号，不是8月28号开始打，一直打到现在。打几年了？哎呀，打了快40年了。哇，那么长时间呢？从小就爬。几岁开始啊？ 我11岁时候就开始爬树弯，一直到正月打松子15岁开始爬树。那时候偷摸爬，家里老人不让爬，危险。那你打这个松塔的时候有危险的时候吗？有危险呐，你得注意啊，有的掉下来了都掉下来吧，就是有的摔残了，有的摔死了，还有的腿折的都有。 리우푸기는 11세 때부터 조상들과 함께 솔방울 수확 기술을 배웠고 지금도 그의 기술과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30m가 넘는 소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솔방울을 하나하나 따냅니다. 솔방울 수확은 도전과 위험이 가득한 일입니다. 리우푸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장비를 세심하게 준비하며 안전을 확인합니다. 그는 튼튼한 나무 오르기 장치와 안전 로프를 점검하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방호복을 입은 후 방수 신발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는 매번 솔방울 수확 과정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입는 것은 뭐예요? 겨울자바. 상 파수용. 아유, 다 상不了. 怎么穿呢往里一套完了顶上完了一扣这是卡扣然后这尖尖的就这是齿嘛完了它从树里扎呀啊您就穿这个上去呗哎这样安全吗安全 솔방울 수확 시즌이 되면 리우 푸귀는 거의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는 높이 솟은 소나무에 올라야 하며 때로는 10m, 때로는 30m가 넘습니다. 매번 나무를 오를 때마다 그는 전신전력으로 임해야 하며 손과 발을 사용해 나무 줄기를 단단히 잡고 장비를 이용해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흔들리는 나무 꼭대기에서 그는 두 손을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여 솔방울을 따내고 그것들을 뒤쪽의 자루에 넣습니다. 리우 푸귀의 일상은 솔방울 수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을을 이 수촌에서 가장 바쁜 시즌으로 솔방울 수확 외에도 콩과 옥수수 수확이 함께 진행됩니다. 리우 푸귀는 매년 이 시기에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의 등에 수없이 많은 무거운 솔방울 자루를 지고 다녔고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삶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합니다. 가을 이리수초는 수확의 계절이자 희망과 분주함이 가득한 시즌입니다. 이곳에서 리우 푸귀와 같은 주민들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며 이 땅을 지키고 가족의 기술과 마을의 전통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리수초는 한때 빈곤한 마을이었습니다. 연길시의 수원지 1급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환경보호의 엄격한 요구가 이 마을의 발전을 많은 제약에 빠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산업을 개발할 수 없으며 대규모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산업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 없어 이곳의 집단 경제는 오랫동안 약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며 산에서 버섯과 약재를 채집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실향친 서기님의 지도 아래 마을의 상황을 점차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빈곤이 단지 물질적 부족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황폐함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서기님은 여러 차례 마을의 간부들과 함께 다양한 명절 행사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마을의 빈곤 가구들에게 쌀, 콩기름, 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은 시 서기님을 따라 자립한 주민인 조풍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풍규 어르신은 올해 80세로 자녀들이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어 거의 집에 오지 않지만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배나무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过年时候他可能或者是八月十四可能一上儿家去一夜，可能在常年在生意状况挺好的。现在没豆油了，给你送壶豆油。谢谢啊。特卖货这个也是市场定责嘛，为了增加集体那个个人收入，每年给1200块钱。应该再去标防火、防疫或者交通安全各方面，都到大道跟前上岗，督促大伙防堵意识、防疫、安全隐患。谢谢。시석이님과의대화를통해조풍규어르신이원래매우어려운상황에있었고마을의빈곤가구중하나였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지금은성공적으로자립하셨고마을에서화재방지와교통안전업무를담당하며교통권고원으로일하고계십니다现在腿不肿了小了还不行不可以我看你这两天走道顺溜了强多了你看头一段上那个腿穿不上鞋了穿不上鞋还吃中药吗不吃了我这人用蒸了二给出这个配方就搞热水烫泡上挺管用没泡别的东西搞抓把线人就行哦那样就消炎了挺好现在看走道是真方便的恢复的挺好这过去走道走不了就两个棍儿就两个棍儿了四个腿了那恢复多好80岁了天天也锻炼一天早上扛回柴火回조풍규어르신은이일을시작한지벌써5-6년이되었다고말씀하십니다지금은가을철이라살림이잘타는시기여서방화업무가특히중요합니다마을의일원으로서마을내교통질서를관리할뿐만아니라마을주민과외부사람들에게항상방화주의사항을알리고계십니다그의업무는마을입구와주요교통요지에표지판을세워현재방화시기임을알리고산림근처에서의화기사용과담배꽁초투기를금지하도록주의를환기시키는것입니다这么好这么优待咱们咱们村共产党叫咱干点啥咱快点帮助不小年年有扶贫下来给豆油给大米给啥都给你买那门坏了他们出钱给给换前两天来的时候好像也看到你了您转这边转多长时间了一次出去的话有的时候转累了就你找地方坐一歇歇要不没事就顺屯的卷上但是玩意也得你尽职啊比较尽职我问题我们村现在可能有六个这个咱说适当的责的就专门就是为了咱那个时候增加收入以前村号召打扫卫生俺们这个老年人都参加어르신은이일을통해마을에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생활비를충당하는데도도움이된다고말씀하십니다平常说那个以后有什么困难就跟村里说行反正村里能做到的尽可能反正帮你시석이님은우리와함께리수초는솔길을걸으며마을의과거모습을이야기해주셨습니다한때리수초는지금의고요함과는달리생기가넘치며젊은이들의웃음과아이들의떠들썩함으로가득찼다고합니다마을에는초등학교가있어학생들이매일마을길을오갔으며학교후에는거리도북적였다고합니다거리에서상인들의외침과마을주민들의담소가이어지며마을은활기넘치는모습을보였습니다现在是老龄化了过去什么的收入就村里采酸菜完了秋天采蘑菇打松塔冬天这我们前面是安顺局离子林场林场完了有采伐任务我们年轻人上山采伐祭柴打字完了挣冬天挣这个钱所以过去我们这村
哎呀，咋说呢？咱住户老多了，整个村有个小学了，那小学生都达到170人，你就说、哦、那时候人多厚？嗯，有句话，那个镇里的咱那边镇就说，有要想富到梨树，梨树树叶多，现在不行了，现在一封山不要禁采了，不采伐木头了，完了那个现在红松塔也承包了，完了人都走光了，现在在家我算年轻的人呢，那个面面都老龄化，没什么人。对。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마을의젊은이들은일자리를찾아외지로떠났고더나은생활조건을위해많은가정이다른지역으로이주하면서리수촌마을의상주인구는약100명정도로줄었으며대부분이어르신들입니다마을은점차조용해졌고한때번성했던거리도사람들의발길이줄어들었습니다하지만가을수확철이되면마을의밭과마당은여전히바쁜기운으로가득차있습니다마을을거닐다보면거의모든집앞과마당에는옥수수가가득쌓여있으며황금빛옥수수알맹이가햇빛아래반짝이며이마을의소박하고성실한농촌생활을반영하고있습니다아네저거저거근장은위안도小它没地方晾晒所以说它村部的广场面积大完了在这晾晒一个星期或者半个月就拿回家上仓了苞米仓了但是就这几天事儿你得维护大伙的利益是吧嗯大伙就咱说村民就几天事儿你该放放呗晾晒完了他就拿走了完了院子给你扫扫干净了시석이님은마을인구가줄었지만남아있는주민들이더나은삶을살수있도록마을간부들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최근몇년간마을은특히주민들의수입과생활질을향상시키는데주력하며다양한방면에서탐구하고실천해왔습니다마을에는수공예작업장이설립되어여성들이창업할수있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이작업장은154평방미터규모로주로수공예품제작과농산물가공을담당하며특히남아있는여성들에게새로운경제적수입원을제공합니다上个月九月份九月份新翻建的延平老公社成危房了哦完了咱说这个乡村振兴就是环境整治的时候就牵制吃饭完了这个正好淘大道哪部分来人啊哪部门来人都看着影响村容他那个房子塌腰了啊外形可难看了嗯所以说我们花钱把这房子买过来了就属于租过来了租过来翻建了翻建准备现在准备做个厂房眼石是做个手工件那个作坊小加工小零件的、嗯、那个厂房以后的研究今年冬天研究看干的行是生意开口啊还是各种加工先没确定이외에도마을간부들은주민들에게추가적인수입원을찾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한번은마을위원회구성원들이진성초등학교로조사를나갔다가우연히그곳에유휴상태의콩기름공장이있다는것을발견했습니다조사후그들은이공장을임대하기로결정하고이자원을활용하여주민들의수입을높이려하고있습니다이프로젝트는주민들의콩팔로문제를해결할뿐만아니라마을에더많은일자리를제공하고마을의경제를더욱활성화할수있게합니다진성学和市教育局沟通每年用30000块钱的租金交往去完了我们村里就收购村里的黄豆和三亚村的黄豆完了拉到运到那去加工加工还用这个锦城小学锦城豆油厂那个名怎么卖全州各地能卖完了有时候宁波那时候也发送现在通过这个豆油厂一年怎么那个创收10万吧嗯리수촌의골목을걷다보면마을의모습이현저하게변한것을발견할수있습니다각골목마다새롭게설치된간판들이세련된디자인으로소박한마을의현대적이고예술적인느낌을더해줍니다이는마을의전체이미지를향상시켰을뿐만아니라마을간부들이주민들의정신문화생활에대해얼마나신경쓰고있는지를보여줍니다
公众执法什么的，还有胡同多，小胡同一个一个多。嗯，那个就是爱国、公正执法什么都有。我们村子从前年开始，主要那个只要有这个灯牌，底下我们都挂俩路灯，那个挂俩灯笼。리스촌마을의마을길을따라우리는시서기님과함께마을중심에위치한천옥향씨의집에방문하여그녀가정성껏준비한가정식을맛보려합니다천옥향씨의집은마을중심에자리잡고있어마을주민들이자연스럽게모여일상이야기를나누는거점이되었습니다매일저녁이되면마을주민들이그녀의마당에모여하루동안의이야기를나누며침묵을다집니다천옥향씨의집은조용한마을의따뜻한인간미를불어넣으며마을주민들의사교의중심이되고있습니다오늘천옥향씨는우리에게특별한요리명태찜을준비해주셨습니다명태는동북지역에서흔히볼수있는재료로그녀가현지재료와함께조리해지나고달콤한맛을내어사람들의입맛을사로잡습니다알고보니천옥향씨는5살때부모님을따라산둥에서동북지역으로이주해왔으며이경험덕분에산둥과동북의음식문화를융합하게되었습니다그녀는동북가정식에능숙할뿐만아니라산둥의전통요리법을고수하여만두와찐만두와같은면요리도손맛좋게만들어내고있습니다大饼子，这是什么呀？这是我贴的锅贴，这是玉米面，就是你们看那个玉米，这就是辣出来的沫，辣出来的。完了，我们过去就吃这个苞米面。小的时候都吃这个，现在穷啊，吃不到大米，吃这个。啊，中午我给你做一个，我给你蒸，你热一热，你尝尝。好吃玉米白面两餐的、嗯、这是怎么做呀啊这是怎么做呀这是咱们大锅架大柴火办的、嗯、铁锅炖这个你们在城里叫铁锅炖对嗯完了边上也是锅里是锅菜顶上昨天晚上我就是炖大白菜豆腐完了边上贴的这一贴一贴啊就在那大锅上都贴的就这个、哦、这不是都长嘎巴吗对老家大锅大、嗯、一锅一圈完了都不够吃的천옥향씨는나이에도불구하고생활이바쁘게이어집니다남편과함께산에올라술방울을따는일을하며마을의최고의작업파트너로통합니다남편이나무에올라술방울을따면천옥향씨는나무아래에서그것을줍습니다부부는매일아침7시에집을나서오후3시까지작업을마칩니다天天上地上山哦你也上山上山干什么呀打松塔哇去捡就捡有打吗他的地我家那个小孩他爸打哦然后你在下面捡对我就在地上捡他往下背哦我要背筐往下背哦一棵树能打有的时候四五十有的时候十个八个都得划了一个松塔就3-4块钱一天真四块嗯现在秋收的时候是挺好、嗯、那你们是打什么时候开始打的呀9月份呗93以后开始到现在哦、他们包山货、嗯、包山的打完了我们就是农民就去划了底了、嗯、划了点搞点小副业呗哦、嗯、就那样的事儿、嗯
打几年了？从小就在这长大的，每年都要是收松子儿的话，我们都能收入点，是那样。就是勤快点儿，农民没有月月没有工资，就得自己去划拉点儿，是吧？对。那样卖点钱也能锻炼锻炼身体。哦，那对，我们岁数大了哈，也是身体光搁家待着也不好。对。大了都不上山了，像我们农民不干怎么整？农民月月不见钱，是吧？好了，回山上山上大山哈，背点松子回来，一天能卖个300-200。结了婚就开始在这儿，完这么些种个地啥的，也是掰玉米啦，那是干那个农活呗，就是。也是捡蘑菇啊，打松子的，一直在这干。孩子，在外地，几名？两个女儿，一个男孩。哎呀，好烦！孩子都不用那个我们牵挂了，都自己有自己的家了。오늘찬옥현씨는명태찜외에도몇가지독특한농가요리를준비해주셨습니다이요리들은모두그녀가직접재배한채소들로만든것입니다겉으로는간단해보이지만각요리마다그녀의정성과손맛이가득담겨있어고향의맛을그대로느낄수있습니다这是青岛带回来的海鲜虾仁儿。哦，八分虾仁儿。能做什么呀？拌白菜。咱们东北人都愿意拌白菜吃。哦。这是泡了之后会变大吗？还是？对。发口感软。它这个口感它就软一些。不那么硬了。哦。洗一下吧。不用泡那么长时间吗？对，不用。这样就洗就行了。对，这样就拌白菜就可以了。最拿手的是什么菜？最拿手的菜，嗯，米肠啦，酸菜啦，炖。就肘子。对，烀大肘子。哦。嗯，炖鲤鱼。米肠也是都做吗？对，这都行。그녀는올해땅콩재배에도도전했으며채소재배가주로자가소비용이지만농사일에큰보람과안정감을느낀다고말합니다种的自己吃哈，现在就是我种的少，这啊，这啊，这是您的这个，这不是玉米吗？这全是啊，就是这块园子。哦，自己的，好大呀。哇，这是花生，第一次种。那个突然想起种这个呢，这是山东种这玩意儿，咱们东北上不来，这也挺上挺好的。这玩意儿，胡萝卜。对，胡萝卜花。哎呀，真新鲜。哎呦，这好大呀！种冬天吃的。哦，这红心萝卜。应该是吧。是。我也不知道。是，一看是。大萝卜。这个拌凉菜吃。大萝卜，红心萝卜呢？啊。哎呀，这长得真好啊！您每年都种啥呀？好，啥三个就行。嗯，每年这园子就是种点菜自己吃。都有什么菜？香菜。介绍一下。都介绍一下。这是香菜。香菜、萝卜、土豆，我们农冬天农民就是准备入冬了。嗯。搞菜窖里头，胡萝卜、大萝卜、白菜都下窖储存的。哦，这红心的。哦，这个连皮儿带个茶丝儿，搁白糖醋一拌，
这是喝酒菜，糖醋给，可好吃了。你啃两口，没事，甜。对哦，嗯，你尝，可好吃，脆的。嗯，真甜哈、哦。嗯，可甜了。嗯，可脆可甜了。천옥현씨의텃밭에는파고추오이에서오래심은땅콩까지다양한채소들이자라고있으며각채소마다그녀의땀과지혜가깃들어있습니다수십년간농사경험이쌓여밭에서일할때그녀는어떤작업도거침없이해냅니다온도正好让它完了不能往屋里拿太热了冬天就发绿了那为啥这个放在盆里放盆里底下有水有一点水它根儿能 粘住水它能保鲜能长保鲜保住它的那个新鲜感哦、嗯、怎么样嗯里边有水哦嗯水根儿粘然后过多长时间放哎一冬天冬天就这么一冬天放一冬天、嗯、一冬天可以放只要不动就行这个是我腌的糖醋辣椒刚才给你们吃的、啊、就是这个这我这忙的没下坛子呢、啊、下坛子的这个这样来这个这个、啊、这是我这也是农村的特色这个就是放都放什么料了嗯糖醋酱油就这三种哦味儿还是挺香的呢啊香好你们刚才吃那个就是그녀는텃밭의모든채소를정성스럽게가꾸고있으며부엌에서마당까지모든곳에서그녀의생활에대한진지한태도가드러납니다천옥현씨의농가음식은화려하지않지만소박한일상에서의따뜻함과만족감을느끼게합니다이섬세함과정성덕분에이평범한마을은생기와활력이넘칩니다이산속의조용한마을리수촌의주민들은하루하루의농사일에서소소한즐거움을찾고있으며여가시간에는서로를위로하고생활의소소한이야기를나누며살아갑니다삼각광장에도착하면그곳은이미마을주민들의일상모임장소가되어있습니다사람들이작은정자에모여있는데그중에는하루농사를끝낸사람도있고솔방울을따고마을로돌아와잠시쉬고있는사람도있으며평소대부분집에서쉬던나이든어르신들도가끔나와바람을쐬며서로이야기를나눕니다아너무미는거这啥时候歇的呢？玉米，歇的，歇的一会儿上地，还得上。啊，是吗？秋吗？种地，嘎豌豆，嘎苞米。秋收，秋收完就玩活睡觉，玩麻将。黄豆、苞米。嗯，打麻将，打扑克。啊。都老头老太太没年轻的。呀，又来了一位，这个大，都老家伙，这个七十岁上树呢。哦，是吗？嗯。아꼬라광장에울려퍼지는마을주민들의웃음소리와대화는정겨움을더합니다어떤주민은한때가난했던시절의물도직접길어와야했지만지금은모든집에수도가들어와있고화장실도있어생활이많이개선되었다며감탄합니다反正住的房都是那国家给的钱不是盖的房以前的呢啊以前呢以前那大皮房子草房子那个房子现在都装结构的你厕所啥都在屋里卫生间都行自来水不用挑水一天挑水自来水啥都有간단한몇마디속에한세대가느낀생활변화에대한진솔한체험과만족감이묻어납니다리수촌의마을의변화는단순히경제적향상에그치지않고마을주민들의정신적면모에서도큰전환을보여주고있습니다과거가난했던마을에서이제는깨끗하고정돈된작은마을로변신하여주민들은더이상낡은집으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보다체면있는생활환경을누리고있습니다마을에는여러인프라가새롭게설치되었으며
넓어진 마을길, 삼각광장, 주민들을 위한 정자 등으로 농사와 집안일만으로 채워졌던 여가 시간이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류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리수촌의 마을 주민들은 함께 노력하여 더욱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적 뿌리와 새 시대의 노력 정신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한 폭의 그림처럼 이 땅의 변화를 증명하며 주민들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关键是我们这家里头吧，还是继续动员村民，就是在原有的基础上，再把自己的房钱屋后各方面的环境整治彻底清扫到位，完了到一定的关键时候，我们村干部或者组织能动的呢，村民不行，花点经费，完了全面一个清理，完了主要是开春秋后，这两场夏天就好了，夏天主要是修剪树木，长出绿草的就好看，危房基本上我们都清理差不多了，现在以后保证现在现状，完了这个把环境搞得越来越好。 리수촌 마을의 변화는 주민들이 함께 써내려간 노력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낙후되었지만 이제는 생기와 활력이 가득한 마을로 변모하였고 마을의 모든 이가 각자의 손과 땀으로 이 땅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면함과 끈기는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리수촌은 잡초가 우거진 가난한 마을에서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미래의 대나무 마을은 더 많은 발전 방안을 탐색하며 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땅을 보호하고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이야기는 노력과 희망의 증거이며 마을 주민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리수촌의 주민들은 근면과 지혜로 그들만의 생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희망과 꿈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